그거 보시면은 그죠? 우리 이제 자산, 현, 주유상권, 기타, 현금, 예금, 주식, 건물. 여기 자산이죠, 그죠? 알겠죠, 그죠? 요 자산 부분인데, 손절 쓰고 나니 너무 무섭다. 글씨가. 자산 부분인데, 여기서 50% 나와요, 시험에. 자산. 알겠죠? 우리 앞부분에고 이제 우리 수능까지 했잖아, 그죠? 여기까지 50% 시험에. 현금에서는 뭐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거 여러분 뭐다잘 알잖아 이거는 그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응? 그죠? 이것도 하고. 예금에서는 뭐죠? 핵심이 뭐죠? 은행 계정 조정표. 응? 자, 일단은 요거 두 개. 먼저 너무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15번 문제 바로 볼게 보세요. 뭐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습이니까 한번 쭉 한번 보고 갈게요. 보통 예금이다, 그죠? 5만 원, 보통 5만 원인데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이 포함되어 있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요거는 제외해야 됩니다. 이게 현금 아닙니다.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2만 원, 예를 들면은 뭐, 그죠? 퇴직급여, 뭐, 적립금, 퇴직금 주기 위한, 이런 게 이제 어떤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 감채 기금 예금 같은 거. 사채 상환하기 위한 거. 이런 게 이제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목적이 있다. 사용. 그런 예금은 제외한다. 그러면 결국 얼마죠? 3만 원이죠. 수입인지는 아니죠. 제외. 당좌 개설 보증금, 보증금은 현금 아니다, 그죠? 또 2년짜리 아니고, 당좌 차원은 부채죠? 아니다, 그죠? 타임 발행 수표는 현금 맞죠? 3만 원. 배당금 통지표도 현금 맞죠? 채권인데, 11월 10일 날 취득했습니다. 결산은 내년 12월 말까지다, 그죠? 금년 12월 말이니 결산은 필요 없잖아, 그죠? 우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언제까지? 3개월 내죠. 취득일로부터. 그, 3개월 됩니까? 안 됩니까? 11월 10일이니까 12월 1일, 넘어버렸네. 3개월 넘죠? 제외. 양도선 예금 정산은 120일짜리다, 그죠? 아니죠. 제외. 만기가 도래한 공채이자 비용은 현금 맞네, 그죠? 일반적 상거래상의 선일자 수표는 아니죠. 어음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제외. 환매 채권으로서 취득일로부터 조건 1월 30일이 요 3개월 내 맞네, 그죠? 현금. 정기적금 2년 후잖아, 그죠? 제외 1년 후 이것도 아니죠? 제외 요것밖에 없다. 얼마죠? 39만 원. 다음 16번.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 금융상품은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 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상대방은 부채, 내가 받을 권리가 있으면 상대방은 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 그죠? 그 말이고. 금융자산은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다. 다른 기업의 지분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자산을 표시하고. 선일자 수표는 어음으로 처리한다. 비금융자산에는 상가구원가, 그럼 이게 뭐죠? 만기, 그죠? 만기 보유,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선거비용, 선거금까지 나왔네요. 어디까지가 비금융자산이라고 그랬죠? 금융자산 어디까지? 여기까지잖아. 그죠? 여기 비금융자산이죠, 그죠? 비금융자산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라 그랬죠? 선거금 또.
성급 비용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요게 금융, 비금융 자산이다. 알겠죠? 그러면은 5번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5번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재고, 이거 재고, 이거 재고잖아. 재고. 유형, 무형, 선거금, 맞죠? 그죠? 그런데 앞에 그 뭐가 와있죠? 상가고 원가 나와야죠. 그게 어디? 이게 있잖아. 이게, 이게. 요 주식을 우리가 세가 나눠주잖아. 그죠? 단기 손익, 기타 포괄 손익, 상가고 원가. 주식은 무슨 자산? 금융 자산이 들어가잖아. 그죠? 그래, 틀렸다. 알았죠? 다음에는 17번. 은행계정 조정표. 이거 많이 왔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오늘은 이제 총정리니까 문제, 많은 문제를 다뤄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 아는 문제니까 하나 연습하면 하고 가는 겁니다. 알겠죠? 요런 은행계정 조정표 관련 문제.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걸 공부했던 거 우리가 아는 내용이니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런 문제 나오면 한번 풀어보세요.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회사와 은행이 있다. 그죠? 회사와 은행. 그 회사가 얼마죠? 68만 원이다. 문제가 지금 조정전, 은행전, 이거 얼마고 물어보네. 거래처 외상대금 15만 원이 은행에 입금되었으나 회사에 아직 통보가 안 돼. 은행에 입금되어 있네. 은행에 입금되어 있다. 회사에 통보 안 됐다. 회사에 어떻게 한다. 플러스. 두 번째, 입금액 6만 원이 그 다음에 입금 처리해야 돼. 은행에. 은행 입금 안 돼 있네. 은행에 플러스. 당좌 차월 이자 12,000이 당좌연계좌에서 정리되었으나 이자, 그 당좌연계좌에서 뺐다 이 말이죠. 그죠? 회사에서는 통지가 안 돼. 회사에서 빼야 되죠. 그죠? 마이너스. 거래처에 발행 교부한 수표 54,000, 장부에는 45,000 잘못 기정되어 있다. 우리가 거래처에 발행했다는 것은 뺐다 이 말이잖아. 그죠? 우리가 54,000원 뺐는데 장부에다가 뺐다 이 말입니다. 거래처에 발행 교부한 수표니까 이걸 우리 장부에는 얼마 기정해 놨다? 45,000원 빼놨다 이 말입니다. 말 바꾸면 알겠죠? 54,000원 뺄 것을 45,000원 뺐다. 덜 뺐잖아. 얼마 더 빼야죠? 9,000원 더 빼야 된다. 그죠? 이렇게. 그거 리얼 잘 체크하세요. 미용. 거래처에 지급한 수표가 아직 은행에서 결제가 안 됐다. 은행에서 빼야 되겠네. 두 건. 25만 원짜리와 30만 원짜리. 빼야 된다. 그죠? 이렇게 빼고. 회사가 보관 중인 기발행 미인도 수표. 우리가 수표를 발행했는데 이 발행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죠?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플러스. 우리 회사에다가 플러스. 자, 그럼 이제 우리 회사 조정후 잔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98만 9천 원 나오네. 우리 회사에 말하면은 조정후 잔액은 989가 나왔다. 그죠? 이쪽도 그만 98만 9천 원 나와야 되잖아. 요금에 구해보죠. 여기에다가 더하고 빼면 되죠. 그죠? 989에다가 더하고 빼니까 1429, 1479, 1479 나옵니까? 989에다가 55만 원 더하고, 아, 맞네. 1479. 정답. 5번 답. 자, 요래서 우리가 뭐 하나씩, 그죠? 은행 현금 및 현금 자산하고 은행 조정표, 알겠죠? 요런 건 여러분들도 우리가 뭐 많이 해왔던 거니까 이거는 뭐, 예, 안 한 거고. 자, 넘어갈게요. 유가증권 넘어갑니다. 유가증권, 자, 유가증권, 주식. 여기에서는 우리 자, 보세요. 두 개, 정확하게, 그죠? 하나는 뭐더라? 단기 손익, 금융 자산.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 뭐 시험에 나 두 개입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상업원가 이거는 시험에 뭐 거의 안 나오고 이 둘 중에 하나다 나오는데
두 가지 기억할 거, 그죠? 하나는 취득시에, 취득시에 비용 있잖아, 그죠? 비용이 생겼다. 요거는 비용 처리해야 되죠. 비용 처리하고, 요거는 포함해야 된다, 그죠? 자산은 거에 포함하더라. 요거는 제외한다. 비용 처리는 제외하고, 요거는 포함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요거는 제외한다는 말입니다. 또 헷갈리지 마세요. 제외한다. 알았죠? 단기 손익일 때는 비용 처리한다는 거는 제외한다는 말이고, 기타 포괄 손익일 때는 자산원가에 포함하는 거. 기억하고 있죠, 그죠? 비용 처리하고, 요거 하나, 한 건 하고, 상계한다, 안 한다? 요거는 상계한다, 안 한다? 예? 요거는 상계? 하고, 요거는 상계하고, 상계 안 한다. 요것만 알면은 다 풀 수 있습니다. 다 풀리죠, 그죠? 요거 두 것만 알면. 단기 손익은 취득시 비용은 제외하고, 기타 볼 손익은 포함해주고, 단기 손익은 상계 안 하고, 기타 볼 손익은 상계하고, 요것만. 알겠죠? 요것만 딱 알고 있으면은, 물론 이제 기타 보호 손익, 평가 손익은 자본 처리한다, 그죠? 자본 처리한다. 알았죠? 평가 손익은 자본 처리입니다. 요거 평가 손익은 자본 처리한다는 걸 알고. 자, 이제, 그럼 나서 이제 바로 문제 볼게요. 보세요. 나머지는 거기에 뭐, 분류 배경 같은 경우는 읽어보시고. 18번. 문제 한번 보세요. 문제. 이때 주식 천주를 샀다, 그죠? 천주를 샀는데 800원 주고 샀다. 한 주에 800원. 수수료 만 원을 지출했다. 이 수수료 만 원, 강의를 들었을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설명할 때 설명 듣고 문제 풀 때 문제 듣고 저하고 같이 밸런스 좀 맞춰줘야 됩니다. 알겠죠? 설명 들 때 문제 풀고 문제 풀 때 설명 듣고 이러면 헷갈리게 부르면 뭐 다 놓쳐버리잖아. 그죠? 그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알겠죠?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 18번 다시 보세요. 주식 천주를 주당 800원에 취득하면서 수수료 만원 지출했잖아, 그죠? 그 수수료 나와, 그게 문제된 말, 그죠? 그 수수료를 지금 이 문제는 보니 쭉 읽어보세요. 뭐로 처리했죠? 단기 손익이니까 수수료 어떻게 해야 된다? 제외해라 이 말이에요. 필요 없다 이거다. 알겠죠? 만약에 기타 포괄 손익이라면 요 수수료를 포함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거 하나. 그 여기서는 필요 없다. 그러면은 천주를 800원에 샀네. 그죠? 800원에 샀다. 그러고 나서 이 중에 팔았네. 몇 주를? 600주를 팔았다. 그죠? 얼마에 팔았죠? 950원에 팔았다. 950원에 팔았다. 그죠? 팔때 거기에 또 팔때 조심. 이거는 이 수수료라는 거는 취득시 수수료입니다. 알겠죠? 취득시의 비용이지. 그렇죠? 팔 때 비용은 당연히 빼줘야죠. 그죠? 순익을 물으면은. 처분시 여기에 비용이 얼마 더 갔죠? 여기에 비용이 얼마 더 갔다? 얼마 더 갔죠? 6천 원 들어갔네. 이것도 제외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또 헷갈려가지고. 알겠죠? 아, 단기 손익은 비용 제외하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도 비용 제외, 이것도 비용 제외하면 안 되고. 팔 때는 무조건 다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잘 안 냅니다.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약간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잘 안 내지만 우리는 이제 공부는 연습이니까, 그죠? 알겠죠? 준비하는 단계니까. 요것도 나중에, 요거는 제외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익을 물으니까. 무슨 말 알겠죠? 요때 비용은 제외해 줍니다. 알았죠? 원가에 포함 안 한다. 자, 일단 보세요. 600주를 950원에 팔았다. 팔고 또 보니까 연말에 이제 몇 주 남았죠?
살살 남아 있잖아, 그죠? 남아 여기 몇 주가 돼, 얼마가 돼, 750 되다 이 말이잖아.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800원짜리를 950원에 팔았으니까 이게 처분이익이 얼마 생겼죠? 처분이익은 얼마 생겼죠? 한 주에 150원이죠, 그죠? 600주니까 얼마? 9만원이잖아. 이거 알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비용이 6천 들어갔죠? 요 있다, 그죠? 요거 있으면 결과적으로 남은 이익은 얼마 남았을까요? 그렇지. 여기 남았잖아. 이게 되죠, 그죠? 비용이 6천 들어갔으니까. 응? 요거는 평가했잖아, 그죠? 요거는 800원 주고 샀던 걸 요래 평가했으니까 평가 뭐가 생겼죠? 손실이 생겼잖아. 800원짜리가 750, 50원 내렸다, 그죠? 몇 주? 400주, 얼마? 2만원. 아, 마이너스 2만원 생겼네. 평가 손실 2만원이다. 요게 답이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구하고, 지금 묻는 말 한번 볼게요. 보세요. 그럼 벌써 쭉 읽어보다 보니까, 옳은 거 물었으니까, 5번이 맞네요. 그죠? 5번 딱 보면 여기 나왔잖아요. 보이잖아. 그죠? 정답은 이거다. 그죠? 5번이고, 중간에 왜 틀린지 보세요. 1번. 취득원가는 81만원 아니고 80만원이지. 그죠? 비용 제외해야 되니까. 부대비용은 원가에 가산한다 아니고 비용 처리해야 되죠. 그리고 평가 손실은 2만 4천 아니, 요거 2만이잖아. 틀렸죠? 그죠? 4번. 부대비용은 처분할 때 부대비 요거는 처분 시에 비용에 빼야 되죠, 그죠? 그건 차가 이제 아니한다 했으니까 틀렸다, 그죠? 알았죠? 요거 18번 문제 이해되죠, 그죠? 다음 이번에 19번입니다. 그 19번 하기 전에 20번을 먼저 잠깐 보고 올게요. 20번은 문제를 보니까 기타 포괄 금융자산이다, 그죠? 아, 기타 포괄이 나왔네. 기타 포괄은 상계한다, 그죠? 상계한다, 그거 알고 1번 한번 보세요. 주식을 취득하면서 120만 원 주고 취득했다. 이거는 장기간 보유할 목적이다. 아, 그래서 뭐로 처리했다?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이다, 그죠? 120만 주고 샀던 거, 그 다음에 얼마가 됐습니까? 105만 원 됐다. 요게 다시 또 얼마가 됐죠? 130만 원 됐다. 이걸 우리가 얼마에 팔았죠? 128만 원에 팔았다. 이 처분 손익 얼마고 묻네. 보세요. 120만 원 주고 샀다, 그죠? 샀다가, 그 다음에 시가가 105만 원 바뀌었다가, 다시 또 시가가 요래 됐다가, 요걸 요래 팔았습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이거 볼까요? 자, 여기 요래 됐네. 얼마 내렸죠? 마이너스 15만원 내렸네. 요게 요래 됐다, 그죠? 올랐네, 그죠? 얼마? 플러스 25만원. 요게 또 요래 됐네. 마이너스 얼마? 2만원이죠. 요걸 상계한다, 안 한다? 상계해야지. 상계해야 되잖아, 그죠? 잘 보세요. 요 때는 마이너스 10만원인데, 요 때는 이게 아니잖아. 상계해야 되니까 얼마? 요거 상계해야 되니까 플러스 10만원. 요때 여기 아니고 상계하면 얼마? 마이너스 8만원. 아니지, 아니지. 플러스 8만원이네, 그죠? 그럼 플러스 요거 묻잖아. 요거 처분. 요거. 8만원 이익 봤네. 답. 1번 답. 알겠죠, 그죠? 그니 기타 포괄은 뭐하고? 상계하고. 단기상은 상계 안 한다, 그죠? 알았죠? 그거 하나만 잘 생각, 요거. 그러고 나서 이제 19번 같은 문제는 뭐 자주 나오는 게 이제 18번, 20번, 요런 모양이고, 요거. 시험 나오면 요겁니다, 요거. 알겠죠? 요거. 자, 우리 하나, 더 19번까지 해볼게요. 보세요. 19번 보세요. 단기 매매 목적이다. 아, 단기 매매니까 단기 손익이다.
자, 일단은 보세요. 기업. 주식 천주를 취득했다. 그죠? 얼마에 주당, 6천 주고 샀네. 그 6,600원에 샀네. 저기 천주를. 그죠? 취득했다. 7월 1일 날 10% 현금 배당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요래 샀는데, 현금 배당 받았습니다. 그죠? 현금 배당. 일단 현금으로 내가 배당 받았다. 그죠? 배당금 수익이 생기잖아. 그죠? 얼마 받았을까요? 10%가 얼마일까요? 우리가 배당을 받을 때는 액면금액을 받아야 됩니다. 항상 기준 액면금액, 자본금이니까. 그러면 천주에 5천 원이면 500만 원이죠. 그죠? 500만 원에 10%면 얼마죠? 50만 원이죠. 아, 이게 뭐다? 배당금 수익이라 해야 합니다. 알겠죠? 수익이 50만 원 생겼다. 그죠? 배당금 수익이 50만 원 생겼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일 띄고 보세요. 8월 1일 날 10% 주식 배당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주식을 배당, 그러면 10% 주식 받았으면 몇 주 받았겠죠? 100주. 100주 받았겠지. 100주. 주식을 배당 받았습니다. 그죠? 자, 주식을 배당받았다. 자, 이거 우리가 원래 천주 6,600원을 샀으니까 이게 돈이 얼마죠? 20만 원이잖아. 그죠? 현금 배당, 이거는 수익이고 받은 거니까 수익 생기잖아. 그죠? 주식을 여기에도 10% 받았으니까 여기에 10%면 몇 주죠? 100주 받았잖아. 주식을 받은 거는 현금은 안 돌았죠? 주식만 돌았잖아. 그죠? 그럼 주식이 몇 주 됐습니까? 1,100주가 됐지. 돈은 그대로잖아. 그러면 주식 단가를 조정해줘야 된다. 그죠? 얼마? 6,000원 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주식 배당을 회계사 거래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왜? 자산이 증가 아니니까. 그래, 주가는 주식 수가 증가돼서 요 단가를 조정해줘야 되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현재. 요걸 리얼 보세요. 2분의 1을 8천에 팔았다. 요걸 2분의 1 그래서 요 반 몇 주? 550주를 8천에 팔았다 그랬네. 무슨 말 알겠죠 이제? 요거 반을 8천에 팔았으니까 한 주에 얼마 이익 봤습니까? 2천원. 2천원 이익 봤잖아. 그죠? 550주니까 얼마? 110만원 이익 봤다. 처분이익이 110만원 생겼다 이겁니다. 알았죠? 묻는 말. 상기 거래로 인하여 당기 순이익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물었네. 이거 보세요. 요게 이익이 100만원, 110만원이고 수익 50만원 받았잖아. 학계 얼마? 160만원 늘어났다. 그죠? 2번 정답. 이렇게. 답은 2번이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배당 받은 거 있잖아. 요거하고 처분이익하고 합계가 160만원. 이렇게. 예, 이번에 요래서 이제 주식은 요래 끝내. 주식은 항상 요거. 아시겠죠? 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가니까 매출 채권의 평가. 바로 외상 나왔잖아. 그죠? 외상. 이 부분. 외상. 아, 외상 부분이구나. 외상. 요거다. 그죠? 뭐, 지금 뭐더라? 개손. 그죠? 이거 뭐 월등하게 많이 넣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할인 할인율 계산하는 거죠. 이 두 건 핵심 대손과 할인이다. 그죠? 대손. 대손하면 우리가 대손을 예상하고 대손이 또 발생되고 예상하면은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발생했다. 그 매출 채권 감소, 대변에, 차변에, 충당이 있으면 충당으로 충당하고, 없으면 대손상각비다. 그죠? 요걸 다시 회수하는 경우가 있죠? 단기분을 회수하면은 취소, 정기분은 대손충당 증가 요 세 건이다. 그죠? 이게 대손 관련이다.
어음 할인 요거는 삼각 관계 그죠? 할인 요거 두 건이잖아 그죠? 그럼 이제 요 갈로 넣기 문제가 나오면은 요 계정 매출 채권 계정 외상 매출금이죠. 여기다가 집어 여차 그죠? 요게 뭐죠? 기초 요거 뭐 기말 여기에 외상 매출 그리고 회수 학기 갔다 그죠? 그 이제 문제를 조금 이제 어렵게 만들 때는 여기에 대손도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대손 돈 받았고 떼 있고 기말에 못 받은 돈 맞아? 100원 받을 게 있는데 20원 받았고 10원 떼 있고 70원 남아 있다 그죠? 알겠죠? 회수까지 대손까지 들어오면 조금 더 어렵죠 그죠? 약간 더 어렵게 만들 때 요래 만들고 요 계정 안다면은 요 같이 우리 연결해서 매입 채무도 같이 기억하자 그랬잖아. 그죠? 여기 기초, 기말, 여기 뭐죠? 직업, 매입. 알죠? 그죠? 요 계정하고 나중에 요 가면 요 두 개 또 나오잖아. 여기 상품에. 그죠? 키 계정 두 개. 딱 네 개. 요게 대손이다. 자, 바로 갈게 보세요. 21번. 대손 문제죠, 그죠? 요런 말하면은 21번 문제 같은 경우가 바로 뭐죠? 연령 분석법이잖아. 그죠? 딱 보니까 기억나죠, 그죠? 그 조심할 거. 그 4만원짜리는 회수율이 98%다. 그러면 대손율은 2%. 회수율이 92% 아마 대손율은 8%. 85%는 회수율이 15%다, 그죠? 그런데 회수율이 제로 나왔잖아. 대손율이 몇 프로? 100%. 그죠? 그럼 이거는 돈 떼인 거죠? 그러면은 두 건 거래가 두 건이다. 그죠? 두 건 거래입니다. 1번 하나는 대손이 발생했다. 2,000원. 제로건이 발생한 거잖아. 그리고 나머지는 대손 예상 금액이죠. 두 건. 그죠? 예상 금액은 계산해 줘야 된다. 그죠? 4만 원에 2%, 800원, 3만 원에 8%, 2,400원, 2만 원에 15%, 3,000원 하니까 얼마죠? 6,200원 되겠네. 그럼 요 우리가 대손 발생과 예상에 앞서서 장부의 충당금이 얼마 있었죠? 네, 4조. 요거 거래하면 끝나버리잖아. 요 모양. 알겠죠? 요것도 요런 모양이 제일 또 어려운 모양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 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회계 원리는 어려운 문제를 풀면은 어차피 이게 바로 못 푸니까 거쳐와야 되잖아. 그죠? 이게 풀어 들어와야 돼. 이렇게. 이 문제를 푼다는 건 이 과정 거쳐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잖아, 그죠? 요게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이거 있는 거랑 풀어보면 없으면 더 쉽지, 뭐. 그렇잖아, 그죠? 그럼 뭐야.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없는 게 많죠, 그죠? 그, 대손, 제로, 이런 게 없는 모양이 많은데, 이거 있으니까 두 건, 아, 둘 다 해보자. 자, 보세요. 물론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걸 먼저 하면 안 되고, 이거 왜냐하면 대손이 먼저 발생하고 나서 예상해야 되는, 이 내년 걸 예상하는 거니까, 올해 발생되었고, 내년 예상이니까, 자, 보세요. 발생했다. 매출 채권 2,000원. 돈 떼 있네. 충당금 4,000원 있으니까 충당금에서 충당하자. 뭐 4,000원에서 2,000원 충당하면 얼마 남아? 2,000원 남아있죠. 2,000원 남아있는데 6,200원 했으니까 대손 상각비가 얼마가 되고 4,200원. 2,000원 있으니까 그죠? 대손 충당금 얼마? 4,200원. 응? 끝났죠? 끝났습니다. 요 두 건. 그러면 묻는 말. 뭘 묻고 있죠, 지금? 그 묻는 말이 뭐, 붕괴를 물으면 이거 찾아봐도 되고. 그죠? 지금 묻는 말이 뭐죠? 대손상업이 얼마나 묻고 있냐. 보세요. 요 거래에서 요거잖아. 얼마? 4,200원. 4번 정답. 알겠죠?
22번은 요거. 요거, 요거. 요 모양이네. 요 모양. 응? 요 볼게요. 매출 채권의 지금 현재 1년도 12월 말과 1년 1일에 두 건 나왔다고. 1년 1일은 기초. 12월 말은 기말이죠. 그럼 기초는 얼마? 12만 원. 기말 얼마? 25만 원. 이 나오잖아. 그죠? 그리고 아래 자료 보니까 6만 원 회수했다 나와 있네. 요거 6만 원 회수했다. 왜냐하면 이거 얼마고 묻잖아. 이거 이거. 그죠? 묻는 말이. 그런데 여기서 바로 답하면 안 됩니다. 왜? 그 뭐 대수 충당이 나와 있잖아. 그죠? 충당이 있다는 건 요거 있다는 말입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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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요거 요거. 요금에 어떻게 계산해 줘야 되느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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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것도 우리가 자, 그죠? 예. 보세요. 기억날 겁니다. 요 계정이 요거 흐름 있잖아요. 흐름. 요게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기초에 있던 대손 충당금 중에서 대손이 발생한 거 있으면 요건 빼야 되죠. 추가 설정한 거 있으면 더해야 되죠. 그러고 나면은 기말에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이다. 그죠? 기초, 대손은 빼고 추가 설정은 더하고 나면 기말이 있잖아요. 요게 말하면은 충당금, 기말의 충당금. 기초에 남아있던 거 100을 있었는데 90원 대손이 발생했다. 10원 남아있죠. 40원 추가했다면 얼마? 50원. 이런 식으로 흐름이잖아. 그죠? 요 대입해볼게 보세요. 그게 지금 기초 충당금이 얼마죠? 5만원. 기말이 얼마죠? 3만원. 추가한 거 얼마죠? 대손상업이 얼마 했죠? 거기 보니까 만원 했다 그랬잖아. 요게 바로 대손상업이 했다. 그죠? 만원이다. 그럼 요거 얼마고 알 수 있잖아. 5만원에서 얼마? 3만 원 나오겠네. 그죠? 요게 3만 원 있다. 돈 떼인 게 3만 원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요게 3만 원이란 말이에요. 요게 3만 원. 요거 얼마인지 알 수 있지. 답 끝났네. 응? 얼마? 22만 원. 5번 답. 다음 23번. 23번. 대손 상각비를 회계 처리하는 회사가 정기에 제각된 매수 채권을 단기 회수했다. 정기에 제각됐다는 것은 대손 발생했다. 그죠? 그걸 단기 회수했다. 정기분을 회수하면 뭐가 되죠? 정기분 회수는 조금 전에 했잖아. 정기, 요거. 돈 받았다. 그죠? 현금 들어왔죠? 정기분이 들어오면 뭐라 한다? 대손 충당금. 정기분 들어오면, 아, 현금. 대별 뭐라 한다? 대손 충당금이죠. 대손 충당금이다. 그죠? 그러면은, 옳은 거. 보세요. 정기분을 이런 회사를 본 게, 단기분은 뭐하고? 취소. 그죠? 이거 어떻게 정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충당금 정가를 했죠. 응? 대손 상각비는? 아무 변동 없잖아. 충당금만 정가됐네? 찾으세요. 몇 번? 2번. 2번, 분기 묻는 문제입니다. 그죠? 24번, 기말에 매출 채권이 5만 있다. 기말에 순실현 가능이 47만 원이다. 기말에 충당금이 2만 원씩 있고, 단기에 1만 5천 원이 대손 처리되었다면, 대손 추산, 예산액이 얼마고, 그거 붕괴 묻습니다. 그죠? 요거 지금 붕괴 묻고 있다. 그죠? 그럼 붕괴는 이건데,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죠. 그죠? 얼마가 금액이 맞는지. 그죠? 붕괴는 이거죠. 대손상각비, 대손 예상 붕괴니까,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얘기했다. 그죠? 그러면은, 답은 1번 아니면은 3번 아니면은 5번이겠네요. 그죠? 1번, 3번, 5번 중인데 금액을 계산해 볼게요. 요 금액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죠? 얼마인지. 자, 일단 금액 한번 볼게요. 처음에 충당 얼마 했었죠? 2만 5천 있었죠? 원래 충당금이 장부에 2만 5천 있었잖아. 그죠? 있었는데 돈 떼 있네. 얼마 떼 있죠? 만 5천 떼 있죠? 그 돈 떼 있다 그랬잖아. 그죠?
얼마 남았죠, 지금? 만 원 남아있죠? 만 원 남아있죠? 만 원 남아있는데,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 보세요. 기말에 지금 50만 원인데, 순실현 가능액이 47만 원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대손 예상이 얼마? 3만 원인데, 3만 원 맞죠? 3만 원인데, 장부에 얼마 남아있다, 지금? 만 원 남아있지? 그럼 얼마 해주면 되겠다? 2만 원 해주면 되지. 알겠죠? 2만 원. 3번 답. 알겠죠? 11번은 채권 채무의 현재 가치 평가다. 그죠? 우리가 장기성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데, 현재 가치 평가에서 제외되는 거, 보증금 같은 거는 이자와 관련이 없다 그랬죠? 보증금 같은 거는 제외, 장기 선거금, 이연법인세 자산 같은 거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25번에 가서 문제 바로 보는데 두 개 나옵니다. 그죠? 우리 현재 가치를 나타내는 방법은 현가 개수와 연금 현가 개수가 있죠. 현가 개수와 연금 현가 개수 있다. 그죠? 요거는 목돈, 요거는 매년 받는 거, 푼돈. 요거는 목돈, 요거는 푼돈. 푼돈은 연금회계수. 쉽게 말하면은 원금 나왔다. 원금은 현가계수, 이자는 매년 받는 거는 뭐다? 연금현가계수를 하자 그러죠. 그죠? 항상 개념을 꼴딱 생각하세요. 25번 보세요. 원가 200만 원의 상품을 팔았다. 원가 200만 원의 상품을 팔았는데 그 대가로 무이자음 300만 원을 받았다. 요 300만 원짜리 음을 받았는데 요 음은 받았는데 그죠? 언제 돈 언제 받기로 했습니까? 매년 받습니까? 몽땅 받습니까? 3년 후에 받기로 했잖아. 그죠? 3년 후에 받기로 하면 뭐라 해야 되죠? 현가 개수. 매년 100만 원씩 받는다 하면 뭐라 한다? 연금 현가 개수. 목돈 3년 후에 받을 현가계수 얼마? 0.71이지. 0.71 하니까 얼마가 나오죠? 223만 원. 아니, 213만 원이지. 300만 원에다가 현가계수 요거 요거 요거. 알았죠? 이익 얼마고 200만 원 요래 팔았네. 이익 얼마? 13만 원. 12번은 바로 어음 나왔네요. 그죠? 어음. 매출 채권을 이용한 자금 조달. 요거 나와요. 요거, 요거. 어음 할인 모양. 그죠? 바로 문제 보세요. 7월 1일 날 매출 대금으로 만기가 12월 말짜리 어음을 받은 몇 개월짜리죠? 6개월짜리네. 어음 받았다. 받았다가 9월 1일 날 할인했다. 그죠? 두 달 후에 할인했네. 그 넉 달 전에 줘야 되죠. 요거 주고 받아야 되겠다. 주고 받는다, 그죠? 요거 줘야 되잖아. 요거 받고, 그죠? 무슨 알겠죠? 자, 근데 그 문제가 두 개를 묶고 있다, 그죠? 하나는 무이자와 이자보험 두 가지 경우에 받을 돈 얼마고 묻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게 보세요. 요거, 요거, 요거. 이자가 없으면 요거 이자 계산 안 하는 거는 무이자. 요 계산하면은 이자부. 알겠죠? 무이자 하는 건 요게 이자 없다. 음에 이자 없다. 이 말이에요. 이자 없다. 응? 무이자. 무슨 말 알겠죠? 요거 없는 거. 이자 계산 안 하는 거. 무이자. 요 계산 하는 게 뭐다? 유이자. 이자 있다. 이 말. 알았죠? 우리 시험에는 모두 요거 있는 것만 나왔습니다. 그동안 시험에는. 무이자는 요거 없, 계산 안 하면 돼. 알았죠? 그럼 우리 원래 하던 대로 해볼게요. 원래 하던 대로. 6개월 계산할 거고 요거 빼면 되잖아. 그죠? 요거 계산할 거고 액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이자 몇 프로? 몇 프로? 10%죠. 10% 몇 개월? 6개월 얼마입니까? 5만 원.
5만 원 더 하고 얼마? 105만 원이지. 이 105만 원에다가 은행 이자는 몇 프로? 15%, 0.15. 요걸 몇 개월? 4개월, 12분의 4 해야지. 5만 2,500원, 요거 빼야지. 주고받아야 되니까, 그죠? 빼고 받으면 얼마죠? 얼마? 99만 7,500원. 그죠? 실수고. 알았죠? 자, 요거. 요게 시험에 우리 초등이 나오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개 더 하자. 두 개 더 하자 그랬습니다. 두 개 더, 알겠죠? 하나 뭐, 무슨 손이? 네? 단기 손이. 또 하나는 무슨 손이? 처분 손이. 이렇게 두 개 계산하자,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단기 손익이라는 거는 우리 전체 손익을 말해. 이 100만 원에, 100만 원짜리를 받은 거 요거잖아. 적게 받았죠? 얼마 적게 받았죠? 손해봤네. 이 단기 손익이고, 처분 손익 요거. 알겠죠? 요거 준돈이잖아, 그죠? 그런데 조심할 거는 요거는 6개월이고, 요거는 4개월이지. 요거는 6개월을, 4개월 고쳐야 되잖아, 그죠? 얼마? 33,333원이죠, 그죠? 그 결과적으로 내가 33,333원, 요거 줘야 돼. 이걸 많이 줬잖아, 이 준돈이니까. 은행에다가. 더 많이 줬죠, 그죠? 얼마 더 줬죠? 19,667원 더 줬다, 그죠? 마이너스. 알겠죠? 요거. 그래서, 요서 지금 요걸 물으니까, 문은 요거잖아. 997500. 답은 1번이네. 997. 근데 요것도 같이 기억하죠. 알겠죠? 단기 손익하고. 요것도 한 번씩 나왔다 그랬잖아, 그죠? 우리 시험 얘기 많이 나왔고, 여기 한 번씩 나왔다. 자, 요런데, 이제 요건 끝났잖아, 그죠? 자, 보세요. 이번에 거기에 이제 무이자 하는 게 있잖아, 그죠? 무이자는 뭐냐 하면은, 보세요. 이거 계산 안 한다, 이거, 이거 계산 안 하고. 이자 계산 안 하는 거, 응? 6개월 있잖아, 그죠? 6개월 요 이자 계산, 여기 6개월 이자 계산 안 하는, 이걸 뭐 한다? 무이자예요, 무이자. 간단하겠네. 4개월 빼면 되지, 뭐. 액면 얼마에서? 100만 원에서. 우리 은행 이자 몇 프로? 15%. 몇 개월? 5만 원. 5만 빼면 되지, 뭐. 답 얼마? 95만 원. 알겠죠? 요 계산 안 하면 돼요, 요 계산. 안 하는 게 무이자다. 더 쉽잖아. 근데 쉬우니까 시험에 아예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무이자는. 우리 시험에. 이자, 유이자, 이자 있는 것만 나왔고, 알겠죠? 혹시나 나오면 또 안 하던 거 나오면 헷갈리잖아. 한번 여봐한 겁니다. 알겠죠? 다음에는 이제 27번. 이거. 이게죠. 딱 보니까 매출 채권 회수의 구역, 요거 구하라 그랬네. 요거. 회수, T 계정 바로 여볼게요. 매출 채권 기초 기말 매출 회수. 자, 지금 문제가 요거 구해 보세요. 얼마, 기초가 얼마죠? 187,500. 기말이 얼마? 25만 원. 됐다, 그죠? 그러면 요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요걸 알아야 되잖아. 그죠? 요거, 그죠? 매출. 요걸 딱 보니까, 상품이 나와 있네. 재고자산. 요거 대입하면 되겠다. 기초상품, 기말상품, 요게 매입, 요게 매출, 요게 이익, 이거 무려 아는 거 대입할게. 기술 얼마? 25만 원. 기말은 10만 5천 원. 또 매입 나와 있네. 115만 원.
매출 이익률만 나와 있다 그죠? 요거 요거 안 나와 있네. 여기에 요게 30%다. 매출 이익률 30%다 그죠? 어떻게 요거 요거 30%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뭐 x 이거는 0.3x 알겠죠? 이거 계산합니다. 1이 생략됐잖아 그죠? 1이 있으니까 요거 넘어오면 0.7x 요거 요거 넘어가니까 15만원 빼면 되죠 그죠? 그러면 14만 5천원 더하니까 111295 X의 답은 7은 7, 7, 8이 56, 7, 5, 35. 785만 원 나오죠. 785만 원. 맞습니까? 맞죠? 자. 그거 보니까 지금 78만 5천입니까? 응? 얼마? 계산해 보세요, 빨리. 예? 네? 요게 7일은 7. 7일은 7, 7일은 7인데 왜 이 7이 돼 있노? 185만 맞죠, 그죠? 네, 내가 계산 잘못했네. 7일은 7 해야 돼. 7, 185만 원. 그럼 자 보세요. 매출이 185만 원인데 거기 보니까 뭐 무슨 매출 하나 있죠? 현금 매출 있잖아. 그 요거는 무슨 매출이다? 외상 매출이잖아. 그죠? 그럼 요 중에 우리가 현금 매출이 얼마 있죠? 25만 있다. 나머지 무슨 매출? 외상 매출. 그죠? 외상은 얼마? 요거 얼마? 160만 원. 어, 끝났네. 답이 나온다. 그죠? 예, 이제 답이 나왔다. 어, 답은 얼마죠? 1, 5, 3, 7. 맞네. 1537500 1537500 알겠죠 그죠? 예, 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외상 부분까지 했네. 외상에서는 핵심이 뭐죠? 대손이다 그죠? 아, 요 대손 부분. 알겠죠? 요거 대손. 그다음에 요 책 그죠? 할인하는 거. 요 딱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13장부터는 매출 손익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13, 14, 15, 16, 17까지가 17까지 전부 다 자산, 자산, 상품, 상품. 이거 이거 이거. 이게죠, 그죠? 상품 여기. 이게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 그게 13부터 나옵니다. 부터 17번까지가 상품이고 알겠죠? 18번이 이제 이게 이어 있고 18번 이거고 18번 어 20번이 빠져버렸네. 왜 하나 빠졌을까? 아 그죠? 뭐 중간 빠져버렸네. 어 20번부터 이제 23번까지. 이게 이제 건물 부분이고 24번이 무형 자산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 알겠죠? 그죠? 자, 다음 시간에 상품 할게요.